홀라 무과금의 희망 홀리즈입니다. 자, 오늘은 7월 업데이트 미리보기 영상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크롬의 이 두 번째 신규 가젯을 좀 보여드리고 빅게임이 약간 밸런스 조정 느낌으로 수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번 업데이트되는 브롤패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시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Q&A 시간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에 HOLIT 홀릿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유저분들이 궁금해하시고 헷갈려하시는 첫 번째 내용, 브롤패스 시즌1을 구매했던 사람들은 브롤패스 시즌2도 새로 사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브롤패스 시즌2 보상을 받고 싶으시다면은 당연히 브롤패스 시즌2를 새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브롤패스 시즌1 보석 169개 주고 샀다고 해서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매 시즌별로 패스 나올 때마다 보석 169개씩 주고 새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과금 유저분들은 사실 매 시즌마다 브롤패스를 구매할 수가 없어요. 시즌패스에서 나오는 보석 무료 보석이 9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 시즌에 한 번 정도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저번 시즌 1 패스를 구매 안 했기 때문에 시즌2는 살 수가 있겠죠, 모여있는 보석으로. 그리고 이번 시즌은 60단계가 아니라 70단계까지 보상이 있기 때문에 시즌1보다 시즌2 패스를 사는 게 좀 더 이득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브롤패스 시즌2로 바뀌게 되면 이전 시즌 보상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질문이 많아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 브롤패스 시즌 탭에 지금 개발자 빌드에서는 사라져 안 보이는데 오른쪽 상단에 이전 시즌 패스로 가는 버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르면은 이 시즌 1 보상 탭이 뜹니다. 이렇게, 이거는 본섭 화면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시즌 1의 보상들을 받을 수 있는 버튼이 생기기 때문에 못 받은 보상들 시즌 2에 받으실 수가 있고, 대신에 토큰을 다 가득 채워가지고 보상을 열어놓은 것만 아마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자기가 60단계까지 다 못 열었는데 시즌 2로 넘어가서 받을 수 있냐, 그런 거는 안 되고 토큰으로 잠금 해제 해놓은 보상들만 시즌 2로 넘어가서 받을 수 있다는 점. 물론 이렇게 쌓아놓은 보너스 대형 상자들도 시즌2로 넘어가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세 번째 유저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점, 브롤패스 시즌1에 남아있던 퀘스트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셨는데, 브롤패스 시즌2가 되면은 남아있던 시즌1의 퀘스트들은 사라질 것이라고 개발자들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롤패스 시즌1 끝나기 전에 최대한 퀘스트들을 완료해가지고 보너스 대형 상자로 바꿔놓는 게 무조건 이득이겠죠? 자, 1일 퀘스트는 당연히 매일매일 깨야 하는 거고, 뭐 쌓여있는 시즌 퀘스트들 이런 거 놓치지 말고 시즌 기간 지금 3일 22시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무조건 클리어해 놓으시길 바랄게요.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신규 크로마틱 등급인 서지를 신화 등급의 확률로 얻을 수 있냐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크로마틱 등급의 브룰러라는 게 그 브룰러가 나온 첫 시즌에는 전설 등급의 확률이고 그 다음 시즌이 되면은 확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신화 등급으로. 그러니까 이 서지는 시즌 패스 2의 크로마틱 브룰러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시즌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상자에서 전설 등급의 확률로 얻을 수가 있고, 다음 시즌3가 되면은 신화 등급의 확률로 올라가고 시즌4가 되면은 영웅 등급의 확률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즌2가 되면은 시즌1의 크로마틱 브룰러였던 게일은 신화 등급의 브룰러를 얻을 확률로 획득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써있죠? 이번 시즌 게일 획득 확률은 신화 획득 확률과 동일합니다 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서지는 전설 획득 확률과 동일하다고 써있죠.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질문, 총 트로피가 1000점이 안 돼서 브록이 없는 사람들은 브롤패스를 구매했을 때 이 첫 번째 스킨 보상인 슈퍼레인저 브록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브록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이 개발자 빌드에서는 패스 구매까지는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확인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 아마 브록 정도는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169보석이나 썼는데 1000 트로피 보상짜리 브록 정도는 그냥 공짜로 주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 크로우랑 이 화이트 크로우가 리모델링 되긴 하는데 다른 크로우의 스킨들은 어떻게 되냐고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얘네 둘은 리모델링 되긴 하는데 이 불사조 크로우 그리고 메카 크로우, 골드 메카 크로우, 라이트 메카 크로우는 외형 변화가 없습니다. 리모델링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지의 신규 핀들을 포함해서 핀을 한번 싹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행복, 슬픔, 화남 이런 식으로 생겼고, 특별 이모티콘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저 금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들은 블루패스 시즌2에서만 한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핀들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Q&A는 이제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제가 댓글로 최대한 달아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업데이트 언제 돼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업데이트 날짜는 저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업데이트가 뭐 곧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크로우의 두 번째 신규 가젯을 좀 소개해드릴 건데요. 자, 메인 화면에서 이렇게 두 번째 가젯으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가젯의 이름은 둔화 독이라고 해가지고 2.5초 동안 현재 독 효과가 걸린 적들이 느려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젯과는 다르게 사용 횟수가 3번이죠. 두 번째 가젯은.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독을 이런 식으로 묻혀놓고 가젯을 사용하면은 독이 묻은 모든 적들에게 슬로우가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독 효과랑 살짝 겹쳐가지고 헷갈리긴 하는데 슬로우 효과는 뭐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속도가 감소됐다는 효과가 보여져요. 그래서 이동 속도를 감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공격 속도에는 변화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공격 속도 감소는 시키지 못하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패치가 덜 된 건지 모르겠는데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될 게 독에 걸려있는 적이 아무것도 없어도 가젯 버튼이 그냥 눌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사용이 돼버리기 때문에 가젯을 날려버릴 가능성이 좀 크죠? 이거는 아마 본서 보면은 패치될 것 같긴 한데 보통 뭐 패닉 가젯 같은 거는 포탑 없으면은 발동 안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 주변에 독 걸린 적이 없어도 가젯이 발동이 된다는 점. 자, 그럼 적들이 얼마나 느려지는지 얼마나 가젯 활용도가 좋은지 한번 실전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상자에도 사용이 될까? 오, 상자도 느려졌어 방금. 상자도 느려져요. 오, 잠깐만. 야, 잠깐만. 자, 이거 비비 느려지게 이 정도 느려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효과가 큰지는 모르겠는데 비비가 워낙 빨라서 그런가? 이거 실험한다고 벌써 가젯 두 번이나 써버렸네. 자, 로사한테도 한번 써볼게요. 아, 로사는 확실히 좀 느려진다. 로사는 애초에 좀 많이 느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들어가서 오케이 잡아주고 브롤러들이 이 정도 느려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속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렇게 좋을지는 모르겠다. 그냥 1가젯이 제가 보기엔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첫 번째 가젯이. 자, 그리고 이 맵은 로프펜스가 이렇게 등장한 신규 쇼다운 맵인데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나가지는 못해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지금 통과가 안 되고 대신에 로프펜스 위쪽으로 공격은 되죠? 이런 식으로 공격은 통과가 되고. 자, 이거 야, 어디야. 내꺼 오케이. 자, 크로우가 리모델링 돼가지고 효과는 또 이런 식으로 커지죠? 오, AI라서 멍청하다. 오케이. 자, 이 맵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탕당우 흑진탕인가? 뭐였지? 탕진흑인가? 라는 맵인데 우당탕 진흑탕이 아예 거꾸로 된 맵이에요. 그래서 이거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플레이해야 될지 모르겠어. 적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센터로 가야만 이제 부시가 없는 지형이 되기 때문에 이거 원거리 블러들은 빠르게 센터로 와가지고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싸움이 치열할 것 같은데 엄청나게. 자, 일단 이렇게 때려주고 오, 아래쪽에 싸움 터졌고 제시 슬로우 묻혀주고 지금 독이랑 슬로우랑 같이 묻혔죠. 그 가젯 이용해가지고 샌디 슬로우. 오우, 위험했다. 이게 슬로우 묻어가지고 2.5초 동안 저렇게 느려지게 됩니다. 자, 맥스 잡아주자. 오우야 깜짝이야. 오케이. 제키 또 가젯 묻었고 이렇게 되면은 잡을 수가 있을까? 야, 근데 너무 빡센데 이제. 야, 이게 센터를 꽉 잡고 있어야겠네. 다들 센터로 들어오네 이 아이들. 오우야 가젯 없어가지고. 자, 독 묻혀주고 궁으로 궁으로 잡으려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슬로우 3번밖에 안 못써가지고 이게 좋은지는 모르겠다. 이거 솔직히 한 4-5번은 쓸 수 있어야 다른 가젯들이랑 능력치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가젯이라가지고 솔직히 잘 안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3대3에서는 또 어떻게 쓸지 모르겠네. 중요한 한타 싸움에서 뭐 잘 쓰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잼그램에서는 괜찮게 쓰이지 않을까요? 이 가젯이 그래도 잼 10개 먹은 적한테 슬로우 묻혀가지고 못 도망가게 하는 그 정도 효과? 이거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야, 우리 팀 시작하자마자 사라졌고 오, 잡아주고. 확실히 화이트 크로우 스킨이 멋있어지긴 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린 거 있는데 화이트 크로우 스킨의 가격이 80보석으로 변경이 돼요. 원래 기존에 30보석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80보석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구매해놓으셨던 분들은 이득이죠? 이거 멋있게 바뀌기도 하고 값도 오르니까 이득이고. 아, 이거 좀 묻혀주고 슬로우 다 묻혀놓고 싹 다 가서 마무리 안 되니? 오케이, 때려주고. AI들 상태가 좀 심각한데? 야, 근데 가젯이
활용 그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게 사람이랑 좀 경기를 해보면은 좀 더 활용도가 좋게 나올 수도 있는데. 오, 야, 슬로 걸었다 지금. 비비 슬로 걸어가지고 못 움직이죠? 이렇게 잡아주고 슬로우 효과를 더 줘야겠는데? 아예 그냥 못 움직이게 해버리는 정도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야, 큰일 났다. 오야. 야, 지금 다 뺏겼네. 오야, 이거 느리게 해주고, 비비 느리게 해주고. 느리게 해주고, 잡아주고. 오야, 살려줘라. 아무튼, 가드 벌써 다 썼죠? 이거, 의미 없다. 자, 이렇게 새롭게 출시되는 스크로우의 두 번째 가젯은 좀 보여드렸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느낌적인 부분만 좀 전달을 해드리겠고, 이번에 빅게임이 좀 조정이 됩니다. 지금 개발자 서버에서 제가 플레이를 해볼 수 없어서 직접적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빅브롤러가 된 유저의 승률이 상대적으로 되게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밸런스를 재조정한다고 하는데, 일단 빅브롤러가 소환하는 소환물들의 피해량과 HP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런 비슷한 너프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제시의 포탑이나 페니포탑, 뭐 니타의 곰돌이 이런게 너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회복이 가능한 빅브롤러들, 뭐 예를 들어 포코나 엠즈 두번째 스타파워 끼고 간거나 뭐 샌디의 가젯으로 잠자서 피 채우는거, 뭐 그런 것들의 회복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빅브롤러의 HP가 그 브롤러의 기본 HP 수치 기준으로 조정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크로우는 기본 체력이 굉장히 낮잖아요. 3360이고 프랭크 같은 경우는 무식하게 체력이 많아 8960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빅브롤러가 되면은 크로우보다 프랭크의 체력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크로우는 빅브롤러가 돼도 아마 체력이 굉장히 적을 것 같고, 프랭크 같은 애들은 이제 맷집이 좋으니까 빅브롤러가 돼도 체력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업데이트 미리보기 소식들 또 전달해드렸는데, 홀리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놓으시고, 새롭게 추가되는 신규 가젯들 영상 제가 계속 제작해드릴거니까 그 업데이트 소식들 미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홀바.